1. 태양계의 구성 천체. 가로 1. 태양계. 태양을 비롯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든 천체들과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태양계다. 1. 땡그라미 1.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는 태양. 당연히 태양계, 태양이 태양계 왕이다, 왕. 행성. 행성은 이제 지구 같은 거. 그게 이제 행성이고, 그다음에 위성과 외소 행성. 위성은 이제 대표적인 게달 같은 거, 달. 외소 행성. 외소 행성은 좀 나중에 따로 배울 거야. 그 다음에 100만 개 이상의 소행성. 그 다음에 혜성. 유성체. 이게 다 이제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다. 이게 이제 태양계 모습이네. 태양이 이제 가운데 있고, 네, 뭐 수성, 금성, 지구, 지구의 위성인 달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성. 화성 있고,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 다음에, 맨, 뭐, 아주 뭐 외소 행성이라 나왔네. 이거 이제 옛날에 명왕성이라고 불렀던 건데, 그 다음에 혜성이 있다, 혜성. 혜성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행성, 여기 이제 소행성이 막 이렇게 있지. 이거, 우리 이제 그 SF영화 보면은, 요 소행성 이렇게 많은데, 여기를 지나갈 때 막, 뭐, 부딪히고 그러잖아. 요런데. 그러니까 이제, 과학을 배워야 이제 영화를 볼때 이해가 된다. 보면은 야, 저게 도대체 뭘까? 이 소행성에 소행성하고 부딪히는 거다. 이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약 99.8%를 차지한대. 와. 태양이 전체 태양계 질량의 99.8% 다네, 다. 다네. 그치? 그다음에 나머지 질량의 대부분 또 행성들. 행성 뭐 지구 뭐 목성 화성 뭐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다. 뭐 그래봤자 어차피 태양이 전체 약 99.8%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다뭐 저울에 달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거 신기해. 3. 태양계 천체들 사이의 거리다. 태양계 천체들 사이의 거리는 이게 워낙 멀기 때문에 이걸 뭐 킬로미터다 이걸로 나타낼 수는 없잖아. 너무 머니까. 그래서 뭘로 나타내냐? AU. 천문 단위야. 이건 여기서만 써. AU를. 딴 데서는 안 써. 이게 여기서만 쓰겠지. 이게 너무 길어서 그래. AU 단위로 나타낸다. 그래서 1AU는 어디서 어떻게 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야. 1AU는. 그래서 약1.5 곱하기 10의 8제곱킬로미터. 야, 감이 안 잡힌다. 그래서 이제 요건 좀 알아야겠지. 요거. 지금 한것 중에서 그래도 요게 좀 시험에 날 만하네. 천문 단위 AU. AU 천문 단위. 요거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1AU다. 그래서 1.5 곱하기 10의 8제곱. 그다음에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행성인 해왕성까지 거리는 약 30AU.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AU인데 해왕성까지는 30. 그럼 30배네. 아따, 멀다 멀어. 가로 2.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 그럼 요건 이제 특징을 보는 거야. 뭐 태양.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로 태양계 중심에 있다. 유일하게 빛을 내, 빛. 그 태양계 중심에 있는 건 당연한 거. 이거 모르는 놈 없겠지? 이거. 태양계 중심은 태양이고 모든 별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잖아. 아무튼, 여기서 이제 태양에서 시험에 날 만한 거는 요거다.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낸다. 빛.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스스로 빛못 내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야. 반사한다. 행성은 이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비교적 큰 천체로 8개 행성이 있다. 뭐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럼 니들 보기에 시험에 가장 잘 나는 게 뭐겠냐? 행성이지, 행성. 행성. 왜냐? 야, 우리가 살고 있잖아. 지구. 지구.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다. 그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비교적 큰 천체. 비교적 크다. 태양에 비해서는 뭐 작지만, 아무튼, 비교적 크다. 8개로 돼야 돼, 8개. 요 순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순서.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이거는 순서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다.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다음 세 번째 위성.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공조한 천체다. 얘를 달. 야, 이래버리면 딱 감이 잡히지. 이게 위성이야. 그러니까 지구의 위성이다, 달. 이거는 그 태양을 공전하는 게 아니야. 태양을 공전하는 게 아니라 행성 주위를 공전한다는 거. 요걸 좀 봐둬야 돼. 그러니까 이제 태양을 공전하는 게 아니라 행성을 공전한다. 행성 주위를. 그래서 이제 달 같은 거. 또 외소 행성. 외소 행성은 행성처럼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데 둥근 모양의 천체다. 그래서 옛날에 명왕성을 행성에 넣었었어, 옛날에.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빼버렸는데, 뭐 명왕성, 세레스, 에리스, 이거 쓰는 거를 실험이 될것 같진 않고. 야,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건 똑같아. 둥근 것도 똑같아. 행성이랑 똑같아. 근데 왜 외소냐? 왜 외소냐? 좀 이따 보자, 이거. 아, 지금 볼까? 야, 먼저 EBS 노트 보자. 태양계 구성 천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 그래서 밝게 보이지만, 태양을 제외한 행성, 위성, 소행성 등의 천체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한다. Only 태양만 스스로 빛을 내. 다른 것 중에서 스스로 빛내는 거 없음이야, 없음. 다른 것들은 뭐라고? 반사. 다른 천체들은 태양빛 반사야. 외소행성. 충분한 질량에 의해 자체 중력이 생겨. 그러니까 외소행성도 구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천체야. 구야, 구. 구에 가까워. 그 지구처럼. 근데 이것도 이제 공전도 해. 공전도 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지만 공전 궤도 주변의 물질을 모두 끌어당길 정도의 충분한 중력을 갖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성이 되려면은 이게 이제 그 궤도 주변, 이게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태양 주위를 돌는 요 공전 궤도 있잖아. 여기에서 이게 주변 물질을 막 끌어당긴다고. 원래 이제 그뭐 다큐멘터리 보면은 주위의 것들 막 끌어당겨가지고 점점 커지잖아. 그렇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끌어당길 정도의 충분한 중력이 없어. 중력이 약한 거지. 중력이 약해가지고 외소 행성 궤도 주변은 미행성체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행성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중력. 이 충분한 중력이 없다. 충분한 중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외소 행성들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거지. 이게 이제 구명왕성, 이게 옛날에 행성에 들어왔었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이게 충분한 중력이 없다. 그게 문제다. 다음, 소행성. 이거는 이제 요게 좀 중요해.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 아까 저기 소행성 봤었지? 그림에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궤도 사이에 태양 주위를 이것도 공전해. 소행성들도 공전하는 건 작은 천체들로 모양이 불규칙이야. 외소 행성은 둥근 모양인데 얘는 또 불규칙해. 그리고 이제 지름이 수백 메터에서 수백 킬로미터, 작지 굉장히. 소행성이다. 아무튼 이게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혜성. 긴 타원 궤도나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천체다. 얼음과 먼지. 자, 얼음과 먼지로 되어 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공전하는 건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타원 궤도나 포물선 궤도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혜성이.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보고, 다음 유성. 태양계 내의 유성체가 지구로 끌어오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빛을 내며 타는 게 유성이다. 유성. 별똥별이죠, 별똥별. 그래서 모양이, 이게 이제 소행성 같은 경우는, 야, 이런 무슨 감자 모양 같다, 감자 모양, 소행성은. 그치? 다음 이거 혜성이고, 혜성. 이게 유성, 별똥별이고. 근데 이런 사진이 시험에 날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있다. 요게 이제 혜성하고 유성을 조금, 이 유성은 이거 지구에서 본, 그러니까 유성은 이거 지구에서 본 거야, 지구. 지구. 아, 여기 뭐 나무가 있네, 이렇게, 나무. 아무튼, 이건 지구에서 찍은 사진이지, 지구.
지구. 이건 이제 지구 이거는 이제 우주 공간에 있는 거. 이건 이제 지구 안에 들어온 거. 대기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타면서 내려오는 거지.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막 타면서 내려온 거고. 요 혜성은 이제 요 우주 공간에서 빛을 내면서 이제 달린 거고. 그다음 체크. 태양계 내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야, 스스로 빛낸다. 태양이다, 태양. 이건 알아둬야 된다. 소행성대 보자. 이거 SF 영화 보면은 잘 나오지. 소행성은 주로 어디에 어디 사이?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있다. 화성하고 목성. 요거 알아둬야 돼.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많이 분포하면 이 지역을 뭐 소행성대. 하도 많아가지고. 소행성대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그 여기를 그래서 이제 소행성대라고 그래.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에 많이 분포해 있어. 그래서 어디랑 어디?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있다. 화성하고 목성 사이. 요게 이제 요거를 소행성대라고도 한다. 혜성의 꼬리. 이건 뭐 시험에 나는 건 아니고. 혜성을 이루는 얼음이 태양 가까이에서 태양열에 의해 승화되어 태양 반대쪽으로 꼬리가 생긴다. 또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꼬리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래서 뭐 혜성이 이렇게 이제 오면은 뭐 이렇게 꼬리가 생긴다 이거야. 이건 뭐 시험에 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고. 이 행성의 특징. 아, 이 부분 중요하지. 가로일 행성. 행성. 행성은 태양 주위에 일단 공전하지. 공전하는 비교적 크기가 큰 거다. 큰 천체로 태양계는 이거 외워야 돼. 순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몇 개? 여덟 개. 수금지화, 목토, 천해. 수금지화, 목토, 천해. 이거 외워야 돼. 행성. 여덟 개 행성. 태양계에 있는 거. 자, 공전하는 비교적 크기가 큰 천체다. 2번. 행성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뭐냐? 수성이다. 가장 큰 거는 목성. 가장 작은 게 수성이고 가장 큰게 목성인데, 그러니까 수성이 이제 태양에서 가장 가깝지. 그치? 목성은 이제, 목성은 좀 가장 큰 거고, 이거 알아둬야 되고, 가장 작은 거 수성, 가장 큰거 목성이야. 3번. 수성과 금성을 제외한 모든 행성은 위성을 건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행성이 8개가 있는데, 8개 중에서 수성하고 금성만 위성이 없어. 그럼 학교 시험에는 위성이 있는 걸 물어보겠냐? 없는 걸 물어보겠냐? 없는 걸 물어보지. 없는 거. 그러니까 수성하고 금성은 위성이 없다. 그러니까 수성하고 금성은 그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거잖아. 태양에서 가까운 거두 개지. 수성, 금성. 얘네들은 위성이 없다. 위성이 없고, 그 다음에 한 행성이 거느리고 있는 위성은 한 개에서 수십 개야. 지구는 한 개가 있고, 지구. 목성하고 토성 같은 경우는 60개가 넘어. 아, 굉장히 많지. 그 만일에 목성하고 토성에 만일에 뭐 누가 산다 그러면 그거 위성 외우는 것도 벅차겠다. 60개 언제 배우냐? 우리는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우리 지구인들은. 달. 그치, 달. 야, 얘네들 60개 외워야 돼. 불쌍하다, 불쌍해. 다음에 4번.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므로 태양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인다. 태양계 내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거는 태양밖에 없다, 태양. 4번. 행성들의 공동 궤도면은 지구의 공동 궤도면과 거의 비슷하므로 태양을 지나는 길 부근에서 관측된다. 그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 태양. 자,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다.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돈단 말이야, 지구. 그럼 다른 것도 이렇게 돈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돈다든지 뭐 이렇게 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지. 이렇게 막 이렇게 돈다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없이 공동 궤도면이 거의 일치해. 일치해서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태양을 지나는 길 부근에서 관측돼. 뭐 이렇게 도는 이런 애들 없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6번. 행성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공전. 참 신기해. 무슨 얘들이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땄나? 같은 방향이야. 어디서?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한다. 7번.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느리게 공전해. 느리게. 그러니까 멀리 있을수록 느리게.
느리게 공전한다. 각 행성의 특징보다 수성.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 그러니까 순서를 외우면은 당연히 이제 수금, 지화. 그러면 이제 수성이 가장 가깝지. 가까운 행성으로 달보다 약간 크다. 그러니까 되게 작네. 가장 작은 행성이야. 달보다 약간 커. 달보다 가장 작은 행성이다. 수성이. 그 다음에 이제 물과 공기가 없기 때문에 풍화와 침식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으며 표면에는 많은 운석구덩이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대기가 없으니까 그 운석이 그냥 갖다 박는 거지. 지구 같은 경우는 대기가 있으니까 오면서 타버리잖아. 그 별똥별 되는. 이거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여기 표면 보면 이게 다막 이게 구덩이야. 운석구덩이. 이제 운석하고 박은 거야, 이거 다. 운석구덩이야, 운석구덩이. 수성은. 그다음에 2번, 아니 두 번째.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커서 낮에는 표면 온도가 400도씨 이상 올라가고, 와, 엄청나네. 밤에는 영하 170도씨까지 내려간다. 야, 엄청나다. 그러면 이제 그 수성에서 좀 시험에 난다 그러면은 뭐 그냥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뭐이 정도. 그래서 여기 수성은 이렇게 시험에 낼 만한 게 이렇게 있지가 않아. 시험에 낼 만한 건 이렇게 없고. 그다음에 금성. 금성.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비슷해. 크기와 질량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구에서 보았을 때 행성이 가장 밝게 보여. 가장 밝게 보인다. 요 밝게 보이는 이유는 좀 이따 보자. 요것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짙은 이산화탄소 대기층 때문에 온실 효과가 매우 커서 표면 온도가 500도씨 이르며 태양계 내 행성 중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 금성에서 시험에 나면은 요거서 시험에 나.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 요게 가장 중요해. 금성에서. 가장 밝게 보이면서 표면 온도가 가장, 이게 왜 시험에 나냐. 이게 시험에 내는 이유가 있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거 뭐야? 수성이야. 그러면은, 생각하면은, 이게 가장 가까우니까 태양에서 수성이 가장 뜨거울 것 같지 않아? 그치? 아니야. 금성이야. 금성. 왜냐? 이산화탄소 대기증, 온실효과 때문에 온실효과. 500도다, 500도. 500도. 그래서 이제 요게 시험에 잘 나.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건 뭐야? 금성. 이 온실효과 때문에 그래. 온실효과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건 수성인데. 자, 요게 시험에 잘 난다. 다음, 이제 우리의 지구를 보자. 야, 지구가 시험에 났는데 틀리는 놈은 지구에 살 자격이 없는 놈이지. 그치? 지구다, 지구. 태양계 내에서 현재까지 생명체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이다. 그다음에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대기가 있으며 지표면에는 물이 존재한다. 생물권을 포함하여 수호권, 기권, 지권의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다. 지구에는 단화 위성이 달이 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고, 이거 지금 이거 모르는 놈 어디 있냐 이거.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고. 나 화성 보자. 가장 시험에 잘 나는 행성이 화성이야. 왜냐? 사람들이 화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뭐 화성에다가 뭐 우주기지 건설한다, 뭐 화성에다가 뭐 인류를 이주시킨다, 별별 말이 많잖아. 또 화성에 관련된 그런 그 영화도 많지, 영화도 많다. 그래서 이제 화성이 시험에 가장 잘 나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우리의 화성이다. 자, 크기는 지구의 절반 정도. 아, 지구보다 작고 대기는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나 매우 희박해. 이산화탄 산소는 없어, 산소 없고. 그나마 있는 이산화탄소도 아주 희박하다. 표면은 산화철이 많이 포함된 토양과 바위로 이루어져서 붉은색 띈다. 이 사진 봐봐. 그 붉은색이지. 뭐 사막처럼 보이지, 사막. 그치? 거의 무슨 뭐 사막처럼 보인다, 사막. 전체가.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화성은 다 알아둬야 돼. 그다음에 과거에 물이 흘렀을 것으로 추정된 흔적이 있다. 요거는 그냥 추정이야. 추정. 추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에 내기가 조금 어려울 거다. 물이 흘렀을 것으로 추정만 될 뿐이지.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아무튼, 붉은색을 띈다는 거. 그 다음에 극지방에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얼음으로 되어 있는 흰색 흙관. 야, 요거는 좀 중요하다. 요거는 그,
화성에만 있는 거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물. 이 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화성에는 물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게. 물과 이산화탄소의 얼음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 물과 이산화탄소의 얼음? 그러니까 물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뭐라, 극간. 야, 이게 시험에 나지, 이게. 이게. 물이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극간의 크기는 여름철엔 작아지고 겨울철엔 커진다. 중요하다. 뭐, 극관. 극관. 물과 이산화탄소의 얼음. 이게 시험 문제야. 그다음에 두 개의 작은 위성인 포보스와 데이모스가 있다. 그러면은 지구에는 위성이 하나인데 화성은 두 개네. 뭐 포보스와 데이모스. 뭐 이거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두 개가 있다. 보면 되고. 그다음에 밑에 사진 화성 표면. 야, 이거 사막, 이거 완전히 그 지구에서 보면 사막 같다, 사막. 이거 딱 보면은 지구라고 해도 뭐할말 없겠는데? 요게 이제 물이 흐른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 물이 흐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나 솔직히 모르겠다. 극관, 아, 이게 중요해. 이게 시험 문제야, 이거. 화성에서. 최고 중요해. 물. 그래가지고 뭐 과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뭐 화성에 땅을 파보면은 뭐 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알 수가 없지. 뭐그 화성까지 가가지고 삽질할 거야? 뭐 어쩔 거야? 아무튼 이 극관, 이건, 그건 알 필요 없고, 근데 이건 중요하다. 극관. 이제 화성에서 아주 중요하지. 물의 흔적이 있다는 거. 중요하다. 행성의 표면 온도 보자. 행성 중에서 금성의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 아, 이거 중요하다. 시험의 잘람이야. 잘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이지만 가장 높은, 표면 온도가 높은 거는 금성이다. 금성. 500도다, 500도. 500도. 엄청나다, 엄청나. 뭐 때문에? 온실효과 때문에. 온실효과. 짙은 이산화탄소 대기층 때문에 온실효과. 그만 봐. 야, 나머지는 몰라도 돼. 나머지. 수성과 달의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수성과 달은 대기가 없으지. 그래서 표면에 운석구덩이가 많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크다. 매우 크다. 그 정도 보면. 그러면 차이점은 이제 수성은 행성이야. 태양 주위를 공전한 행성이고, 달은 위성이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이다. 그 행성 중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게 금성이거든. 그러면 금성이 가장 밝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금성은 두꺼운 대기와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햇빛을 매우 잘 반사하기 때문이다. 햇빛은. 어차피 스스로 이제 빛을 내는 거는 태양밖에 없고, 이제 가장 잘 모든 행성들이 다 빛을 반사하면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거든. 그 가장 잘 반사하는 게 금성이다, 이거지, 금성. 화성의 극관. 이거 매우 중요함이야. 극관. 이거는 서수령 대비도 좀 해야 될것 같아, 극관. 화성의 극관은 겨울에는 커지고 여름엔 작아진다. 그래서 겨울에, 그치. 이거 얼음이야, 얼음. 아, 이거 중요해, 이거. 화성의 극관. 야, 이건 중요하다, 이거. 시험에 나. 화성의 위성. 화성에 있는 두 개의 위성은 전쟁의 신 마르스의 아들 이름에 따서 포보스와 데이모스라고 한다. 두 위성의 크기를 비교하면 포보스가 데이모스보다 약간 더 크다. 뭐 이런 위성이 있다. 이거 뭐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위성 그러면은 이제 수성하고 금성은 위성이 없다. 지구에는 한개 있다. 화성에는 두개 있다. 그 다음에 목성하고 토성 막 60개 넘는다. 갑자기 많아지네. 또 화성 두 개다, 두 개. 우리는 하나 있어. 우리가 하나 있으면 됐지, 뭘. 나 목성.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야. 그 가장 작은 건 수성이었지. 목성이 제일 커. 지름이 지구 11배. 와, 엄청나다. 야, 엄청나다, 엄청나다. 그치? 자, 엄청나게 큰 행성이야. 목성. 자,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대. 가볍네, 그치? 수소랑 헬륨. 자,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와는 달리 단단한 지각이 없으며 매우 빠르게 자전. 자, 지구와 달리 단단한 지각이 없으며 매우 빠르게 자전하고 있다. 단단한 지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 지구처럼 말이야. 뭐, 이런 땅 같은 거 말이야. 그치?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 이런 게 없지. 이게 이제 그
이게 좀 애매한데,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는 게참좀 애매하지, 이게 어떤 상태인지, 목성이. 아, 참 애매해. 그다음에 표면에는 가로줄 무늬가 있고, 적도 부근에는 커다란 대기의 소용돌이인 대적반이 있다. 희미한 고리가, 이건 중요한 게 64개 이상의 위성이 있다. 야, 위성이 64개 이상. 64개 이상의 위성. 희미한 고리. 그 목성도 좀 중요하지, 목성. 일단 가장 큰 행성이라는 거. 지구 11배 엄청나지. 이거 요거 좀 중요해. 이거 목성이 만일에 시험에 난다 그러면은 두 개야, 두 개. 첫 번째 뭐냐?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수소와 헬륨. 기체지 이거. 기체. 주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기체. 이게 어떤 상태인?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무슨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니까 목성 이제 보니까 거기 그 무슨 진짜 뭐땅 같은 것보다는 뭐 그냥 대기더라고, 대기. 대기. 좀 희한하던데.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지. 상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대적반. 이게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대기의 소용돌이거든, 대기의 소용돌이. 이게 요 그림 보면은, 아, 이게 좀더 크게 하면 좋은데, 여기. 여기 소용돌이 모양이 이렇게 보이거든, 여기에. 여기. 소용돌이 모양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목성을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에, 요런 소용돌이 모양. 요거 소용돌이 모양이 찍혀가지고 지구 과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 야, 저거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거 보고, 야, 뭐 목성에 무슨 뭐 태풍이구나 막. 근데 요게 이제 대기의 소용돌이야. 굉장히 커 이게. 엄청나.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소용돌이야. 이걸 대적반이라고 불러. 대적반. 그래서 목성에서 그 대기의 소용돌이라는 대적반인데 목성에서 시험에 나면은 요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 반드시 알아둬야 돼. 첫 번째 뭐냐?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수소와 헬륨. 두 번째, 대기의 소용돌이 대적반이라는 거. 대적반. 그 다음에 위성. 하나 더 하자. 64개 이상의 위성. 아, 진짜 엄청나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나머지는 뭐 저기, 나머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무슨 뭐 단단한 지각이 없, 야,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서 당연히 단단한 지각이 없는 거지. 뭐 표면에 가로줄 무늬, 뭐, 희미한 고리,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아무튼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토성 보자, 토성. 토성은 두 번째로 큰 행성이다. 첫 번째는 목성. 사실 첫 번째가 중요해. 두 번째가 중요하냐? 아무튼, 1바가 목성이고 2바가 토성이다. 밀도가 매우 작어. 이것도 목성처럼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어, 수소와 헬륨. 그래서 단단한 지각이 없고 표면에 줄무늬가 있다. 표면에 줄무늬. 굉장히 비슷하지, 목성하고. 그치? 그다음에 얼음 알갱이와 암석 부스러기로 이루어진 여러 개 고리가 있다. 있으며 이 고리는 매우 밝고 뚜렷하여 지구에 잘 보인다. 62개 이상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 자, 토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고리야, 고리. 요 고리. 고리 보이지? 고리. 요게 중요해. 이게 이제 우리 행성 중에서 이렇게 고리가 선명하게 나온 행성은 토성이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토성 시험에 나오면 뭐야? 고리다, 고리. 요 고리. 요 고리야, 요 고리. 요거. 요게 이제 시험에, 요게 시험에 나. 목성은 뭐야? 대적반. 목성은 대적반이다. 토성은 뭐야? 고리. 고리. 아, 까먹지 마. 화성은 뭐야? 극관. 극관. 자, 이런 게 있다. 이것도 되게 많네. 위성이. 62개 이상이네. 얘네들 만일에 목성하고 토성에서 얘네들 이거 배우면은 이거 위성 이거 다 외워야 될 텐데. 위성 이름. 끔찍하다, 끔찍해. 그다음에 천왕성 보자. 1781년 천문학자 허셜이 발견한 행성으로 지구 지름의 약 4배 정도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구보다 많이 크네, 4배. 야, 천왕성 이게 사진 보니까 야, 천왕성하고 해양성 사진 보니까 약간 이제 하늘색, 그치? 그쪽 계통으로 보이지. 그쪽 계통이네. 자, 그 다음에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수소네, 수소. 수소.
뭐 저기 그 목성하고 토성은 이제 수소 헬륨인데 얘도 수소로 되네. 수소. 그다음에 헬륨과 메테인 포함.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얘도 이제 수소, 헬륨, 메테인인데 그러면 이 천왕성이 그 목성하고 토성과의 차이는 메테인이지, 메테인. 메테인이네. 메테인을 조금 체크해놔야 돼, 메테인. 대기의 일부인 메테인이 태양빛 중에서 붉은색을 흡수하기 때문에 청록색 보여. 아, 메테인 때문에 청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메테인. 그러니까 이제 이 천왕성이 시험에 난다 그러면은 오히려 수소 헬륨보다는 메테인에서 날 가능성이 높아. 메테인 체크다. 메테인 체크. 그 다음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전축의 공동 궤도면, 그러니까 이렇게 돈다. 이게 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가지고 삥 돌잖아, 태양 주위를. 근데 얘네들이 아니라 천왕성은, 야, 이렇게 딱 돼가지고 뺑 도는 거야. 이렇게. 자전축의 공전 거의 나란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봐둘 필요가 있지. 우리는 23. 지구 같은 경우는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거의 나란하다. 그다음에 뭐 어두운 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27개 이상의 위성까지. 아, 얘도 위성 많이 갖고 있네. 근데 워낙 목성하고 토성에서 막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위성이 시험에 난다 그러면은 목성에서 나겠지. 천왕성에서 나겠냐? 이 중에서 가장 큰 위성 미란다다. 이건 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천왕성은 이제 특징이 뭐냐? 메테인. 그 메테인 때문에 청록색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인데 거의 나란. 요게 시험 문제지, 시험 문제는. 해왕성 보자, 해왕성. 태양계에서 가장 바깥이 제일 멀지? 아, 되게 멀다. 30AU였지? 30AU. 굉장히 AV가 아니라, 자, AV는 그거고, 성인 비디오고, 자, AU다. AU. 파란색으로 보이며 크기는 천왕성보다 약간 크다. 파란색.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개의 희미하고 가는 고리가 돼. 이런 거 시험에 안 나. 무슨 뭐. 표면에는 대기의 소용돌이 생긴 커다란 점이 대극점. 야, 이게 해왕성의 시험에 나면 요거야. 대극점. 이게 왜 중요해? 대기의 소용돌이거든. 대기의 소용돌이. 목성에서도 대기의 소용돌이가 있었지. 대기 소용 뭐 대적반. 대적반. 얘는 대흑점이야. 아, 시험 문제는 요런 걸 보란 말이야, 요런 거. 알았지? 대극점. 저기, 목성은 뭐야? 대적반. 그 다음, 대략 13개 이상의 위성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큰 위성은 트리톤이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야, 목성의 대적반이다. 대기의 소용돌이.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니까 거의 뭐 지옥과 같더라고. 토성은 고리. 토성은 이제 고리가 시험에 날라고. 그다음에 천왕성, 야, 이게 뭐냐? 이게 자전축하고, 그치? 자전축하고 나란하잖아, 지금. 자전축 다 나란한 거 보이냐? 나란하지, 자전축하고, 그치? 보이지? 그러니까 천왕성이 공전하는데 자전축하고 나란해. 나란하지? 요게 중요하지, 요게. 천왕성에서. 요걸 봐야 된다. 목성의 위성 보자. 1610년에 갈릴레이가 발견한 목성은 4대 위성을 갈릴레 위성이라고 한다. 이 위성의 이름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며 이들 위성은 소형 망원경으로도 관측된다. 시험에 안 납니다. 뭐 목성의 위성까지 뭐 이런 거. 아무튼 갈릴레이가 참그 목성 위성도 발견하고 하루 종일 그 하늘만 봤을 거야, 그치? 토성의 위성이다. 토성은 목성과 마찬가지로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토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큰 위성은 타이탄이다. 타이탄의 대기는 지구 대기와 같은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타이탄이. 이것도 뭐 시험에 나진 않아.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겠냐? 옛날 교과서에서는 행성을 배울 때에 아홉 번째로 명왕성까지 배웠어. 그러니까 행성이 9개 있다고 했어. 9개. 근데 이게 1930년에 명왕성은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으로 인정받았는데, 하지만 2006년 국제천문연맹 IAU가 행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면서 명왕성은 태양계 행성에서 제외돼 버렸어. 야, 이거 명왕성 애들 들으면은 좀 섭하겠는데?
그래서 왜소 행성으로 분류되지? 아, 좀 서운하겠다. IAU가 새롭게 정의한 행성의 조건은 첫 번째, 태양 주위를 돌고, 두 번째, 태양 주위는 돌잖아, 명왕성. 아, 태양 주위 돌아, 명왕성. 뭐냐, 저기. 왜소 행성도 태양 주위 공전해.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질량이 커서 공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 맞아. 질량이 커. 공 모양을 유지해. 근데, 궤도 주변에 다른 행성체가 없어야 돼. 하지만 명왕성은 세 번째 조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궤도 주변에 다른 행성이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 태양? 태양이 이렇게 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도는데, 여기에 지구가 있는데, 야, 여기에 또 무슨 이상한 게 하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달이 말이야.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달이 지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구랑 다른 행성이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 왜소 행성 되는 거야, 왜소 행성.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궤도 주변에 다른 행성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같은 궤도를 돌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이래 지구 뒤를 달이 쫓아가고 있다. 이래버리면은 이게 행성이 안 돼. 근데 이 명왕성은 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소 행성이 돼. 왜소 행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행성이 안 된다, 명왕성은. 그래서 뭘 하냐, 구명왕성이라잖아. 구명왕성이라고 그러지. 구명왕성. 아무튼 안 됐다. 안 됐다. 행성의 분류 보자. 가로 1, 태양계 행성의 분류. 행성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돼. 그래서 이거 순서대잖아. 추, 금, 지, 화. 목, 토, 천, 해거든. 그래서 앞에 네 개를 지구형 행성이라고 그러고 뒤에 네 개를 목성형 행성이라고 그래. 야, 딱 봐도, 야, 이렇게 저기 네 개가 편 먹고 싸우면은 지구형 행성 엄청 깨지겠다. 와, 이렇게 조그마하냐,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 크고. 아, 안 되겠다, 그치? 자, 딱 봐도 이제 지구형 행성은 좀 왜소하네. 왜소해. 그 특징을 보자. 가로의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지구형 행성. 수, 금, 지, 화가 해당되면 표면이 암석으로 되어 있다. 암석. 딱딱하단 말이야. 딱딱하다. 이게 암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딱딱한 지층이 있어서 뭐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반지름이 작다. 크기가 작다는 얘기야. 질량도 작어. 질량도 작어. 당연히 이제 크기가 작으니까 전체 질량이 작겠지. 근데 평균 밀도가 커. 그 고리가 없어. 평균 밀도가 크다. 평균 밀도가 크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 평균 밀도가 크다. 고리가 없다. 지구에 고리 없지, 그치? 지구에 고리 없어. 그다음에 자전 주기가 1일 이상으로 길면, 그러니까 한 바퀴 스스로 도는 거, 자전 주기. 그러니까 지구가 이게 자전 주기가 긴 편이야. 1일 이상이 걸려. 1일이고, 다른 것들은 이제 더 길어. 그다음에 위성이 없거나 적다. 중요한 거지. 수성하고 금성은 위성이 없어. 수성하고 금성은. 지구는 위성 하나 있지, 달. 화성은 몇개 있냐? 두개 있지, 두 개. 그러니까 수성은 위성이 없고, 빵 개. 금성도 빵 개. 지구 한 개. 화성 두개 있다. 두 개.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기의 성분은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무거운 성분이야. 질소, 산소, 이산화. 이게 무거운, 저기, 그, 기체적인 소재는 무거운 편에 들어가. 네, 목성의 행성 보자. 목성의 행성은 목, 토, 천, 해가 해당되며, 암석으로 이루어진 딱딱한 표면이 없다. 딱딱한 표면이 없다. 상상이 안 되지, 그치?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 그 지구인의 입장에서 도대체 암석으로 이루어진 딱딱한 표면이 없으면 어떤 상태일까? 상상이 안 된다. 상상이 안 가. 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 우주선을 보내도 착륙할 수가 없겠다, 그치? 착륙, 뭐 딱딱한 표면이 있어야 착륙할 거 아니냐. 두 번째, 반지름과 질량 크지? 커. 근데 평균 밀도가 작어. 그 고리가 있어, 고리. 대표적인 게 이제 토성. 토성은 이제 아주 멋진 고리가 있다, 고리. 근데 토성에서 시험에 나는 거고. 세 번째, 자전 주기가 1일 이하로 짧어. 아, 뺑뺑 도는 거지, 뺑뺑 돌아. 아주 빨리빨리 돌아. 근데 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 아, 위성 많다. 목성하고 토성만 60개가 넘는다. 아, 징글징글하다.
그다음에 대기의 성분은 요건 좀 알아둬야 돼. 수소, 헬륨. 알아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 천왕성의 대기, 메테인. 메테인. 요건 좀 알아둬야 된다. 그 요거 때문에 이제 그 천녹색으로 보인다. 이거지. 천왕성에서. 요건 좀 봐야 되고. 자, 이거는 이제 그 출처 한국 천문연구원에서 한거 국제 천문연맹에서 위성수거든. 위성수.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반지점을 1로 잡았을 때에 수성, 금성. 아, 금성 거의 비슷하네. 95%. 지구보다 조금 작다. 근데 화성도 좀 지구보다 작고. 야, 목성 봐라. 아유, 엄청나다, 목성. 엄청 크네. 대체로 그 목성, 그치?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지구보다 다 크지. 지구보다 다 커. 딱 자르면은 얘들은 지구보다 크네. 질량, 지구를 1로 잡으면은 수성, 금성, 화성. 아, 그치. 우리보다 훨씬 가볍지. 지구보다. 화성 뭐야? 목성 봐라. 318, 토성 95, 천왕성 14.5. 야, 되게 무겁다. 야, 근데 밀도는 우리가 이겼어. 밀도. 얘네 밀도 봐라. 아, 진짜. 야, 우리가 밀도는 그래도 좀 앞선다. 위성수. 이제 중요한 게 위성수지, 위성수. 위성. 여기서 이제 위성수가 좀 중요해. 위성수. 야, 이건 우리는 겨우 하나. 화성은 두 개. 야, 얘네 봐라. 64, 62, 20, 14. 이거 게임이 안 된다. 근데 고리. 우리는 다 없어. 얘네들은 다 있네. 다 있다. 아, 좀 서운하네. 행성의 관측 보자. 태양계 행성들은 지구의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 안쪽에서 공전한 내행성과 바깥쪽에서 공전하는 외행성으로 불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행성은 이제 지구 안쪽에 있는 거니까 수성하고 금성. 그러니까 내행성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외행성이겠지? 자, 보자. 내행성은 지구보다 안쪽에서 공전했기 때문에 태양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고 항상 태양 주변에 있게 된다. 따라서 내행성은 두 개밖에 없어. 수성하고 금성. 수성하고 금성은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이나 해진 직후 서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반면 화성, 목성 등의 외행성은 내행성과 달리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벽과 초저녁뿐만 아니라 한밤중에서도 관측된다. 그림 보자. 요 먼저 내행성의 관측을 보면은 내행성. 요 이제 지구다. 요게 지구. 요 지구야. 지구고. 내행성은 두 개야. 수성 아니면 금성인데. 수성 아니면 금성.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내행성이니까 그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있는 거야. 태양 사이 왔다 갔다 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한밤중에 볼 일이 없어. 그 왜냐? 자, 요 지구를 봐봐, 여기 지구. 지구를 보면은, 지구를 보면은, 지금 얘, 그러니까 지금 저기 사람이 네 군데 있지, 네 군데. 그 얘가 어떤 상태냐면은, 얘부터 보자, 얘. 얘는 정오지,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잖아. 얘는 정오라고. 정오. 얘는, 야, 얘는 태양의 반대쪽이잖아. 밤이야, 밤. 자정이라고, 밤. 밤이야. 그 다음에 얘를 봐봐 얘. 그러면 이제 요게 자정, 이게 이제 자전, 이게 이제 공전하죠 이쪽으로 공전하거든. 공전 방향과 자전 방향은 같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전하니까 자전도 이렇게 하는 거 일로 자전도 일로 해. 즉 얘는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냐면은 새벽이 돼 새벽. 그치? 해가 곧 떠오르지 얘는 요로 도니까. 그 얘는 자정으로 들어가지. 어두운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얘는 새벽이 되는 거, 얘는 초저녁이 돼. 자, 그러면은 사람 입장에서 여기에 이제 수성이라든지 내행성이지, 수성이라든지 금성이 있으면은 얘는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이렇게. 얘 입장에서 보이지? 새벽에 보이는 거야, 새벽에. 새벽에. 얘는 정오에 보이는 거지. 얘는 얘 초저녁에 보이는 거야, 초저녁에. 그 얘는 볼 수가 있냐? 볼 수가 없지. 내행성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정에 자 한밤중에는 내행성을 볼 수가 없다 이거야. 내행성을.
근데 이제 요거 외행성의 관점. 외행성 같은 경우는 태양이 있고, 태양, 지구가 있고, 내행성은 요 바깥에서 돌거든. 바깥에서 돌기 때문에 다 보이지. 다 보이지. 새벽에도 보이고, 이게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반대 방향이 있을 수 있거든. 반대 방향. 그러니까 언제나 다 보이는 거지. 다 보인다. 그럼 시험은 어디서 나겠냐? 내행성에서 나겠지, 내행성에서. 시험은. 외행성에서 시험에 낼 리가 없지. 왜냐? 외행성 다 보인다니까? 다 보인다고. 그 정오에도 볼 수가 있고, 낮에도 볼, 그 낮이 정오지, 참. 밤에도 볼수 있고, 낮에도 볼수 있고, 뭐 새벽에도 볼수 있고, 초중에도 볼수 있고, 시험에 안 나지. 그러니까 시험에 나는 거는 내행성, 여기서 나는 거야, 내행성. 내행성. 자, 내행성에서 중요한 건 뭐냐? 자정에는 안 보인다는 거야, 한밤중에는. 왜냐? 내행성은 요 바깥으로 갈 수가 없지. 그치?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체크 문제 보자. 태양계 행성들은 행성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그래서 이제 그 지구형 행성. 지구형 행성. 우리가 이제 리더다. 목성형 행성은 목성이 리더다. 가장 특징을 잘 포함하고 있다. 이거야. 지구랑 목성이. 야, 옆에 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나눠진 이유 있잖아. 이거는 안 봐도 돼. 이건 다 추측이야, 추측. 추측이거든? 추측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 낼 수가 좀 없지,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뭐, 그래서 뭐, 주변에 수소 헬륨을 끄덕여서 큰 행성이 될수 있었을 것이다. 것이다. 뭐, 주장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반면에 뭐 쭉쭉쭉 해가지고 했었고 뭐 해서 따라서 지구 행성은 주로 암석부는 작은 행성이 되었을 것이다. 추측이다, 추측. 추측이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 행성의 물리량표. 요거는 시험에 날 만하다. 요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은 질량, 부피, 반지름이 작어. 작지. 그 다음 대신에 밀도랑 자전 주기는 크다. 이렇게. 목성형 행성은 물리량, 질량, 부피, 반지름이 크지. 와, 크네. 여기까지. 크지. 대신에 이제 밀도랑 자전 주기는 작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 좀 봐둘 필요가 있고. 금성의 위치에 따른 모양 변화. 금성은 태양과 이각, 그러니까 태양과 금성 이루는 각과 거리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관측된다. 뭐, 이것까지 시험이 날것 같진 않아. 여기까지. 솔직히 뭐 지구에서 금성 모양 보는 애들 몇이나 있겠냐. 달만 보면 되지. 뭘 금성까지 봐. 이것까지는 시험이 안날것 같다. 여기까지. 너무 좀 앞서 나간 것 같아. 자, 이제 여기서 심하게 문제 보자.